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 커버하시는 정재원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연구원님, 저희가 이 소개팅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진 것이, 과거에 이제 소개팅을 했을 때 혹시 흑역사 있으셨어요? 아, 죄송하지만 흑역사는 없습니다. 아, 죄송할 필요는 없는데. 네. 오, 진짜 저희 연구원들은 진짜 매력이 넘쳐서 그런지 자신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소개팅 성공률 100%라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소개팅 몇 번이나 하셨어요? 한 번밖에 안 하셨다고요? 아, 여기서 함정이 있었네요. 흑역사가 없는 분을 지금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오늘 그 주제가 그 소개해드릴 기업이 예전에는 흑역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좀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면서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이제 녹십자라는 기업이고요. 이제 뭐 간략하게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게 흑역사였는지 그리고 밝은 미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소개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흑역사는 묻고 미래를 볼 때라는 주제로 녹십자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녹십자라는 기업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고 또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어떤 의약품을 취급을 하고 어떤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지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이제 혈액 제제와 백신 제제가 이제 주요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21년 기준으로 두 가지 품목에서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주력 사업이 혈액 제제와 백신 제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액 제제는 대표적인 제품이 IVIGSN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최근에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뭐 확인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좀 소식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 FDA에서 이제 허가가 약간 연기되는, 이제 허가 신청서가 연기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이제 꼭 백신 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감 백신이 GC플루라는 제품이 아주 지금 핫한 상황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2천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이제, 네, 독감 백신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주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경쟁사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반사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뭐 이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이제 혈액 제제라고 하면은 혈액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의약품이잖아요. 뭐 혈장 치료제가 좀 대표적일 것 같은데,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혈액에 있는 항체를 쓴다, 그냥 이런, 네, 이런 거고요. 이제 지금 최근에 코로나 혈장 치료제로 해서 이제 유명해졌는데, 코로나 완치자의 혈장에 있는 이제 항체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추출해서 쓰는 이제 그런 개념, 이제 그런 큰 컨셉 자체가 혈장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녹십자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 저희 주제로 바로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흑역사는 묻고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도대체 무슨 흑역사가 있었는지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영원님은 흑역사가 전혀 없으시지만은 이 기업은 어떤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지. 네, 보통 이제 흑역사라고 하면은 뭔가 과거의 내가 이거 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했을 때,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전혀 이루어지지, 맞아요, 않았거나 이럴 때 되게 그런 걸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녹십자의 이제 3기년 주가를 보시면은 이제 갑작스럽게 증가를 했다가 이게 거의 한 두세 배 가까이 되는, 맞아요, 주가에, 네, 쭉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3년 전에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런 치료제가 없던 이제 코로나 초기 당시에 국내에서 이제 처음 이제 혈장 치료제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상 1상도 제대로 결과가 나왔고, 이상을 진입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긴급적으로 사용했을 때 완치가 됐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오면서, 네, 되게 이게 기대감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주가 거의 그때는 50만 원 육박했을 때도, 네, 있었죠. 맞습니다. 거의 50만 원 돌파했죠,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이제 mRNA 백신이나 이제 이런 다른 백신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임상 이상에서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냥 철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급격하게 또 감소하고, 또 이제 백신 관련된 제재 사업을 하니까, 네, 이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뭐 위탁 생산한다는 그런, 네, 얘기도 맞습니다, 있었고. 네, 그런 게 많았는데 뭐 결론적으로 제대로 이제 뭔가 이루어진 게 없다 보니 이게 주가가 이제 3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포인트에서 흑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흑역사를 묻고 미래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일단은 그 흑역사가 재현될 이 위험은 없는가,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해서 주가 변동성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코로나 관련된 주가 하락 리스크는 좀 소멸이 됐다고 그럼 보시는 겁니까?
네,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코로나 관련돼서 주가 하락의 리스크는 이제 거의 다 해소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코로나 관련돼서 떨어질 건 없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은 바라봤을 때 일단은 이 기업의 본 사업이 좀 잘 되고 있었나, 그리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인가, 이 부분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이거는 이제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좀 같이 보시면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면은 연도가 지날수록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하면서 좀 이게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잠깐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매출 모두 본 사업의 퍼포먼스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흑역사를 묻고 이제 미래를 보기 위해서 본 사업,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멋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미래를 볼 때 이 녹십자라는 기업에는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독감 백신의 이제 그 반사이익에 대한 이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녹십자 DC플루 생산량 추이 그 차트 보시면은 이제 누적 생산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올해 이제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과격한 약간 추이를 해본다면 네. 누적으로 3억 개를 돌파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경쟁사 아까도 공격적으로 말했듯이 공격적으로 바라봤을 네. 때는 경쟁사의 생산 중단에 따른 반사이익이 확실히 이번에도 수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의 이 트윈데믹 효과로 인해서 이제 또 독감 백신의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엔데믹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미국, 아까도 언급드렸던 혈액 제제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입니다. 네. 연내 아마 이제 실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게 FDA 측에서 이제 실사만 가능하면 이제 이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아까 이제 좀 지연됐다라는 그런 이슈도 사실은 그 실사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쉽게 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회사 측에서의 의견도 그렇고 이제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엔데믹 상황이고 점점 해외에 이제 여행도 활성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FDA가 현장 실사만 한다면 이제 이 이슈도 해소되고 연내 혹은 이제 빠르면 내년에 출시되지 않을까.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 성장성이 명확한 시장이기 때문에 출시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혈액제제 시장이 워낙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편승을 하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백신과 그리고 혈액제제 모두 다 좀 모멘텀이 기대되는데, 그 외에 저희가 녹십자의 또 미래를 바라봤을 때 매력 포인트 또 다른 게 좀 있을까요? 네, 이제 단기적인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걸 주목해야 되나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5년간의 연구개발비 이제 비중을 나눠서 차트로 표현을 했는데, 이 보시면은 혁신신약 개발 비중이 50%에서 점차 높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 측에서도 밝혔는데 혁신신약 쪽을 이제 타겟으로 이제 치료제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혁신신약 개발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워낙 환자 수도 적고 이제 시장이 작기 때문에 출시만 한다면은 이 시장 파이 전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특이 질환 위주의 이제 혁신 신약들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현재 이제 회사 측에서도 이미 1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비록 이제 모든 게 전임상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좀 구체화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향후 임상적인 데이터나 이제 뭐 학회 등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모멘텀이라고 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흑역사는 묻고 미래를 볼 때라는 주제로 녹십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흑역사가 없는 분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성공률이 100%인 분한테 들으니까 더욱더 좀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소개팅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간접적인 기업 소개팅을 해보셨는데 오늘 소개팅 좀 어떠셨어요? 되게 괜찮게 끝나지 않았나요? 네, 만족하고 역시 있습니다. 자신감을 네. 이번에도 표현을 해주시네요. 네. 그러면은 기업에 한해서 좋은 기업들 소개팅 애프터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